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한 기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꼭 봐주세요. 간헐적 단식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짧게 단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는 식사를 하고 그 시간 외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방법이죠.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첫 번째, 체중이 줄어듭니다. 식사 시간에 까다롭게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아도 끼니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칼로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 끼를 먹던 것을 두 끼로 줄이니 각 끼니에 섭취하는 열량이 늘더라도 칼로리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면서 인슐린 민감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회복되면 우리는 대사 증후군 및 비만의 위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자가포식 작용은 우리 몸이 스스로 세포의 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질병 예방 및 노화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두뇌 회전이 빨라집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우리는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면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일의 능률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식사를 하지 않으니 시간이 많아져서 시간의 활용을 잘할 수 있게 되고 개인 삶에 맞춰서 얼마든지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고 호르몬 밸런스가 맞아지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매일매일 하는 방법. 두 번째, 일주일의 단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6:8 간헐적 단식과 5:2 간헐적 단식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 중에 16:8 간헐적 단식이 매일매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18:6, 20:4 등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 나눠진 숫자 두 개를 더해서 24시간이 되면 매일매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시간을 나눠서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16:8 간헐적 단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형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아침과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아침을 오전 7시에 먹는다고 치면 여기에 8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 이전 식사를 마치면 완벽하게 16:8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아침을 굶는 게 더 편하다, 저녁형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아침을 굶으시고 점심을 12시에 드시면 저녁을 8시 전에 식사를 끝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해드린 시간은 개인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 각자의 삶에 가장 잘 맞는 시간대에 단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일주일 단위로 하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5:2 간헐적 단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주일 7일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틀은 24시간 단식을 하는 방법인데요. 24시간 단식을 하는 날은 한 끼만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화요일, 목요일에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화요일, 목요일에는 아침과 점심 식사를 건너뛰고 저녁 식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단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정해놓은 날 말고 나머지 5일은 자유롭게 세 끼의 식사를 모두 하시면 됩니다. 이때 화요일, 목요일 식사는 500kcal 이하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조금 더 단식 시간을 쉽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우선 단식 시간에 조금 바쁘게 지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눕거나 앉아서 시계만 보게 되면 단식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단식 시간 동안에 음식과 좀 거리를 두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밖에도 단식 시간 동안 좀 덜 배고프게 해줄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 영상을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에 맞춰서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많이 감량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 방법으로 감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한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또 간헐적 단식을 하던 중에 피치 못할 약속이 생기거나 회식이 있어서 식사 시간이 늘어났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한 번 못 지켰다고 그동안의 간헐적 단식이 무효가 되거나 앞으로 간헐적 단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화해서 오랫동안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